안녕하세요. 라오상하이 찻집 박주홍입니다. 오늘은 중홍차 입문교육 8번째 시간 홍차 소개 및 홍차 우리기 시간입니다. 홍차는 이제 6대 발효 중에서 이제 발효도가 가장 높은 이제 완전 발효차죠. 그래서 완전 발효차라고 해서 이제 발효도가 뭐 100%나 이런 건 아니고요. 발효도가 보통 9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발효되면 차가 이제 차로서의 좀 가치가 없거나 좀 맛이 싱거워지거나 맛이 없기 때문에 완전 발효차라 하더라도 한 90% 전후 정도에서 이제 발효를 멈춰줘야 되고요. 자, 뭐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완전 발효차인 이 홍차가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차 역사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홍차가 있었기에 지금 전 세계, 이 중국의 이 홍차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제 차가 보급이 됐었고요. 지금 뭐 이제 이런 아시아 계열 쪽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쪽까지 전 세계 인구가 이제 차를 마시게 된 거죠. 자, 이 홍차, 그래서 이 홍차 시간에는 홍차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공부해 보고 가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넣었는데요. 자, 이 차가 중국에서는 예전에 설명했듯이 뭐 기록상으로는 뭐 5000년 역사 뭐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기록상으로는 한 2000 몇백 년 전부터 이제 차를 마신 기록이 있고, 우리는 차의 역사가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좀 오래됐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오래됐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나 전 세계인이 차를 마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냐? 1600년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홍차 무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유럽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마신 게 이제 영국에서 차를 이제 처음으로 유럽에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630년대 중반 정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동인도 회사에 의해서 이제 영국으로 홍차가 이렇게 전파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영국에서 이후로 엄청나게 점차 차 소비량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제 은으로 사왔잖아요, 차를요. 왜냐면 뭐 그 중국 사람들이 영국의 화폐를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영국의 화폐를 받지 않았죠. 당시에는 뭐 상호 무역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영국의 화폐를 받아봤자 쓸 일이 없었어요, 중국 사람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홍차를 팔 때 은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은으로 이렇게 홍차를 결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유럽에서 홍차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제 은이 부족해질 정도로, 영국에서 은이 부족해질 정도로 홍차 수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시 은을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회수를 할까 이러다가 그 당시에 아편을 팔자, 그래서 아편을 팔아서 다시 은을 회수해 오자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중국에다 아편을 많이 팔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양국 간의 이제 전쟁까지 이어지죠. 그게 언제 아편쟁이 일어났느냐? 184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영국에 홍차가 보급되고 약 200년간 계속 영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홍차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은이 없어질 정도로 홍차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이제 아편 공급을 하다가 이 아편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1848년에 드디어 영국에서도 그 차를 재배 송환합니다. 영국에서 재배한 게 아니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다질링에서 차 재배가 성공이 돼요. 이거는 한 영국인이 중국에서 이제 차 씨앗을 가져다가 또는 차 묘목을 가져다가 중국의 그 농민들까지 다 데려다가 인도에서 이렇게 여러 번의 이제 차 재배 그 어떤 실험 거쳐서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인도의 많은 지역에다가 영국 사람들이 이제 차나무를 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인도도 차 생산지로서 아주 큰 생산 국가가 됩니다. 홍차 생산만 보면은 그래서 현재 인도, 스리랑카, 중국, 뭐 케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주요 그 홍차 생산 국가인데 홍차 생산만 보면 인도가 1위입니다. 물론 차 생산량을 따지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예요. 하지만 홍차만 놓고 보면은 1위 생산 국가가 인도, 그 다음에 2위 생산 국가가 스리랑카입니다. 그 다음 3위가 이제 중국이죠. 케냐도 많이 생산하고요. 근데 재밌게도 인도가 홍차 생산은 1위지만 홍차 수출 1위는 인도가 아니에요. 홍차 최대 수출국은 스리랑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가 홍차도 생산을 많이 하지만 인도는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도 국민들도 홍차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로 소비되어지는 게 많고 반대로 이제 스리랑카는 상대적으로 이제 땅은 크고 그다음에 인구는 많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스리랑카입니다. 그러니까 홍차에 있어서는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홍차의 좀 재단에 대해서 보면은 홍차도 마찬가지로 채업을 하고 위조를 하는데 홍차는 완전 발효 내지는 완전히 산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차처럼 뭐 녹차나 우롱차나 이런 것처럼 살청이란 과정이 없습니다. 살청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발효를 정지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 발효를 위해서는 뭐 살청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홍차는 이제 위조만 하는데 위조는 마찬가지로 실외 위조, 실내 위조는 아니고 이 실내 위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실내 위조할 때 정산 소종 같은 차들은 송연향을 배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산 소종은 세계 이제 3대 홍차 고전의 세계 3대 홍차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면 자, 세계 3대 홍차 하면 중국의 김은 홍차가 있고요. 인도의 다즐링이 있고 스리랑카의 우바 홍차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바가 생각이 나서. 근데 정산 소종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마치 김은 홍차가 세계 최초의 홍차일 것 같지만 사실 김은은 나중에 만들었어요. 처음에 세계 최초의 홍차가 된 것은 바로 이 복건성의 무이산의 동목촌에서 생산한 바로 이 정산 소종입니다. 근데 이 정산 소종이 옛날에 이 영국에 들어갔던 차겠죠. 이 처음에 이제 들어갔던 차가 이 정산 소종인데 이 정산 소종의 특유의 어떤 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송연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송연향이 뭐냐면 소나무 연기향이란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 위조 단계에서 송연향을 배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실외 위조를 마친 차를 가지고 실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찻잎을 넓게 쭉 피는데요. 시들기를 할 때 넓게 피는데 여기를 어디다가 올려놓냐면 이렇게 그물망 같은 데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물망 아래로 이렇게 소나무를 태워서 연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처음에 찻잎을 시들리게 할 때부터 이 송연향을 입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송연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매년 그 복건성의 동목촌에 가서 이제 그 송연향을 입히는 그런 뭐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뭐 물어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4대째 그 이 정산 소종을 만드는 주지차창의 이제 4대째 전수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그 정산 소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소나무가 쓰여져야 되는데 좋은 소나무의 조건은 이 동목촌 내에서 나오는 수령이 600년 이상 된 나무만 써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나무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송연향이 되게 깊고 좋은 송연향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조 단계에서 이제 송연향을 배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건조를 시키는데, 건조 이후에 다음 과정이, 건조하는 과정 중에서 또 한 번 송연향을 입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건조 과정에서 소나무를 뗀 그런 소나무 연기로 이 정산소종은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정산소종은 사실은, 송연향이 많이 없는 것들도 많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송연향이 없는 건 정산소종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차가 유행했냐면, 한, 얼마 전부터 금준미란 차 이름을 들어보셨죠? 금준미가 뭐냐면, 금색의 아름다울 준자, 눈썹 밑자를 써서, 금색의 아름다운 눈썹이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차를 만드는 그 아주 어린 싹만 따서 발효를 시키면, 이제, 골든팁이라고 하죠. 이 싹은 솜털이 많이 붙어 있다고 했는데, 이 솜털이 발효가 되면은 그 금색, 그 오렌지 색깔을 띠게 됩니다. 오렌지색 또는 금색이라고 하는데, 요런 금준미는 아주 아주 어린 싹들만 모아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면 이게 그 약간 검은색과 금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찻잎이 완성되는데, 이 금준미를 만들 때,
이 정산소종을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 금주미라는 걸 만들었는데, 금주미를 만들 때에는 송연향을 넣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금주미가 막 유행하고 난 다음부터, 이 정산소종, 홍차를 만들 때도 이런 송연향을 안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송연향을 넣지 않는 차는 뭐 금주미 또는 이제 이라 1엽을 따갖고 은주미라고도 하고요. 이라 한 2엽 정도까지 따서 처음에는 동주미란 말을 썼는데 요즘은 동주미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약간 동이란 말이 금이나 은보다 좀 많이 떨어져 보여서 조금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 분한테 들은 말인데. 그래서 요즘은 뭐 차창마다 좀 여러 가지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소족감이란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소족감, 좀 더 큰 이까지 섞어는 건 대적감. 이래서 이제 요 라인이 동목촌이라든가 아니면 무이산에서 만들어내는 정산소종 그 찻잎의 계열인데, 어린이 프로, 그러니까 그 송연향을 넣지 않는 계열들은 뭐 금준미, 은준미, 소족감, 대적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갖고 나오고 있고요. 정산소종이라는 건 한 1화 2엽 정도, 잎을 따서 반드시 그 시들리기 과정과 맨 마지막 건조 과정에서 이렇게 송연향을 입힌 차들이 정산소종입니다. 이 정산소종도 굉장히 좀 맛과 향이 좀 특이하니까 안 드셔보신 분들은 좀 송연향이 나 있는 정산소종을 한번 이렇게 구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자, 홍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이제 김운홍차가 있죠. 아, 요 단계에서 설명할 거였네요. 자, 그 김운홍차는 그 중국의 안위성에서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뭐 안위성 이쪽이 뭐 수해가 많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차 애호가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대가 굉장히 다양한 뭐 녹차, 뭐 백차, 뭐 홍차 이런 거에 산지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차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뭐 내년에 차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걱정을 하는데, 그쪽 올해 수해가 많이 났던 바로 그쪽 안위성에서 이제 김운홍차가 나고, 이제 인도의 다질링이라고 이쪽도 그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세계에서 그 고산차가 나오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 그 청차 시간에 설명했던 대만의 이제 고산지대에서 고산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인도의 다질링이라는 데가 해발 2000m가 넘는 곳에서 이제 차가 나오는데, 이쪽도 이제 아주 좋은 등급의 고산차가 나오죠. 고산홍차죠, 인도 다질링은. 그 다음에 운남성도 해발고도가 되게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산차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운남성도 기본적으로 차가 나오는 곳들이 한 1200m 이상, 높은 곳은 2000m 이상에서도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한 크게 보면 한 세네 군데 정도의 그런 고산차가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우바,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3대 홍차고요. 이 김운홍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맛의 특징이 구수한 맛과 향이 좀 이렇게 잘 나는 그런 맛있는 홍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계 또 유명한 홍차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정산소종이고요. 복건성의 무이산 동목촌에서 나고, 특징은 세계 최초의 홍차면서 이제 송연향이 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이 정산소종, 그러니까 소종이란 말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랍상소우총이라고 불렸어요. 랍상소우총이 이제 그 중국의 홍차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훈연향이 많은 그런 홍차를 랍상소우총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정산소종에서, 이 소종에서 나온 발음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금준미. 금준미는 아주 어린 싹으로만 만드는 그런 이제 아주 고급 비싼 홍차인데,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느냐. 그 무이산의 동목촌의 정산당이라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지금 14대째 홍차를 만들고 있는 어떤 그런 가문인데, 뭐 그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체인점도 많고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금준미를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김운홍차, 정산소종 외에 유명한 홍차들이 중국의 운남성에서 나오는 운남홍차. 자, 운남성 하면 우리는 보이차로만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차가 아주 대유행하기 전에는 사실 옛날에는 홍차의 생산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 보이차 생산량이 이제 늘어나서 지금은 운남성에서 이제 최대 생산하는 차는 이제 보이차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홍차 생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의흥홍차. 의흥은 뭘로 유명하죠? 의흥은 이제 강소성에 있는 한 도시인데,
자사오를 만드는 곳이라고 했죠. 이 자사오를 만드는 이 강수성의 의흥도 중국의 그 아주 유명한 홍차 생산지예요. 그 다음에 사천성에서 나오는 이제 사천홍차도 좀 유명한 그런 이제 홍차인데, 중국 사람들은 좀 재밌는 게 어느 지역에 가도 뭐, 중국 사람들은 이제 4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대, 2대, 3대, 4대. 이 4대가 뭐냐면, 3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중국이. 이러면 뭐, 3대 명주,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나 4대 명주란 말 쓰면서 은근슬쩍 자기네 지역 술을 끼어내면서, 이게 우리 지역에 이것까지 뭐 4대 뭐 명주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대 명주가 되게 많아요. 이 지역 가면 요게 4대 명주고, 저 지역 가면 저게 4대 명주고. 차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느 지역에 가도 이제, 김운홍차나 정산소종, 운남홍차나 이런 거 끼워놓고, 근데 네 번째 거는 뭐 우리가 4대홍차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끼워놓는데, 어쨌든 유명한 게 바로 이 의흥이나 사천도 어쨌든 4대홍차에 들어간 유명한 홍차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만의 1월담홍차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죠. 대만의 이 1월담홍차는, 그 호수에입니다. 그 1월담이라는 데가 호수담자인데, 이 호수의 모양이 해와 달과 같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해와, 호수 모양이 해와 달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모양 같다고 해서 1월담인데, 자,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운무가 많이 끼는 지역은 참맛이 부드럽고 달다라고 했죠. 근데 이 1월담은 대만 중부에 위치한 대만 최대 호수예요. 굉장히 호수가 크기 때문에 그 주변 일대로 매일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운무가 낍니다. 그래서 이 운무가 이렇게 끼면서 자연적으로 햇빛을 많이 차단해주면, 차가 그렇게 쓰고 떫는 맛이 많이 사라지고 되게 부드럽고 달아지고 맛과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1월담 홍차도 이제 대만의 큰 호수 주변에서 운무가 많이 끼는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독특한 맛과 향을 내는 그런 되게 맛있는 차가 되니까 1월담 홍차도 안 드셔본 분들은 한번 좀 많이 추천하는 홍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홍차 우리기인데요. 이제, 자, 홍차 그러면 우리나라 분들은, 처음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뭐 대만 홍차보다는 아마, 영국 브랜드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 브랜드의 인도나 뭐 스리랑카에서 생산된 홍차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홍차를 우리는 방법은 뭐 유럽식으로 우리면 보통 333이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우리시죠. 333이 뭐냐면 300cc의 티팟에다가 3g의 차를 넣고 3분간 우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유럽 방식은 딱 한 번만 우립니다. 한 번만 좀 진하게. 그러니까 3g이면 마른 양이 아니죠. 대신에 300cc 티팟은 약간 큰 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을 약간 큰 티팟에다 넣었으니까 3분이라고 약간 길게 이렇게 우려서 한 번만 딱 우려서 마시죠.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할 방식은 이제 저희는 이제 중국차에 대한 내용이니까 중국차는 사실 뭐 홍차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개환이나 자사오를 준비하셔서 뭐 한 예를 들면은 한 150cc 전후 되는 티팟을 준비하셨다. 거기다 보통 5g 정도를 넣는다라고 하면은, 한 10에서 한 20초 정도, 그 정도로 우려서 여러 번 우려서 마십니다. 그렇게 마시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온도인데, 완전 발효차인 홍차도 뭐 뜨거운 물로 우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저희가 소개한 차 중에, 금준미 같이 아주 어린 싹으로만 만드는 차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다른 차들도 되게 어린 싹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어린 싹만으로 만든 홍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한 온도를 90도 또는 한 85도에서 90도 이 정도 사이로 떨어뜨려서 한번 우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잎으로 만든 것들은 홍차도 그냥 한 95도, 한 95도에서 100도씨 정도의 좀 뜨거운 물로 우리셔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는 시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로 우릴 때는 우리는 시간을 조금 짧게 온도를 90도나 90도 이하로 낮춰서 우리실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우려갖고 마셔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몇 가지 방식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테스트해 보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맛은 나는 약간 더 높은 온도에서 좀 진하게 우렸을 때 난 더 좋아. 나는
좀 더 은은하게 조금 더 낮은 온도로 해서 은은하게 약간 길게 우린 홍차가 더 맛있어. 뭐 이런 게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우려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홍차에 대해서 교육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